자, 오늘 한번 G24 플레이 2부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화 시작하자마자 플레이 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렛츠고. 와, 서버를 못 들어가잖아. 하참나, 진짜. 아니, 마비노기를 하고 싶다고. 아니, 와, 진짜 드디어 들어가나? 야, 심각하다. 1인 다크라 키올 떡나. 자, 일단 저는 먼저 항상 메인 스트림을 낄 때는 항상 음악을 다 킵니다. 음악을 다 켜요. 음악 다 켜요. 세 달간만 다른 스트림 하자고? 아니, 무슨 소리야? 아오야, 나는 원래 대바드 스트리머라고. 오졌다. 필요할 때는 바꿔버리기 싹 다. 자, 종이야 천 마리 있는데 넌못 들어가다. 드비즈 15개 모아야 되는데. 맞다. 원래는 데바데 스타 스트리머라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제 이거 뭐 왜 퀘스트 왜안와 이거? 나 이거 월석 했는데? 왔다. 자, G14 2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번 인사 먼저 우리 길드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다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합시다. 스멀거리는 밤. 헌터랑 내 친구는 조금 계속 회복 중이야. 피르안이 저번에 다쳤죠. 자, 벨바스트 디바와 대화고요. 벨바스트 바로 갑시다. Let's get it. 자. 디바가 어디 있을까요? 삼덕이 형 오늘 되게 오래 방송하는데? 디바 어디 있을까? 어딨어? 디바 어딨어? 왜안떠 이거? 아니, 저기 어디 있는지 알려주셔야 가죠. 아, 저긴가? 대표 캐릭터요? 아직 설정 아닌데. 대표 캐릭터 그거는 저거자. 퍼즐이자, 퍼즐. 일단 메인 먼저 하자 그냥. 왔구나. 아, 여기 있었네요. 멀리서 내가 오는 발소리 들렸어. 나 스쿠터 타고 왔는데. 뭐 좋아. 굳이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지 말자. 자, 멀리 내 아래 프로페서 제이, 마스터 셰프가 다 모였고요. 누군가 모습이 안 보여. 누굴까? 누가 없을까? 누군가 없다? 그것은 바로 트레저헌터. 그렇지. 얘도 아직 회복 완전히 한거 아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자, 상황이 좀더 심각한 내 친구 쪽이야. 크게 생명 유독한 그런 거 없지만 언제까지 장담할 수 없어. 얘들이 지금 치료하고 있나 보네요. 특수한 상황 변수가 섞였달까. 멀리 AR에 그리고 현타와 함께 저격을 할 때부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뭘 먹을 때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지기 마련일세. 아이들은 뭐 괜찮으니까 금세 딱딱했던 표지 사라지지. 하지만 알 사람들 어른들은 근심이 너무 많다. 엄청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축 처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 캐럿이 먼저 등록하라고? 아, 그래, 알았어. 하지 뭐. 자,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쳐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되게 불안해하는 에린 주민들이 보이네요. 난 처음에 얼썩 때문에 마비씨를 다 전화했거든. 뭐지? 아, 뭔가 월석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좀 이상하면서 그 사기가 섞였다. 아, 이거 자, 뒷담화하는 거 들켰어. 아예 더 누워있으라니까 고집불통. 헬스케진지 처있어. 아, 이쪽에 왔네요. 자, 안녕 트헌. 자, 어딘가 초조해 보이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하이, 이거 좀 쉬라고 귀가 닳더라도 듣질 않아요. 일단 일러스트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이지만 얌지 안에 치워라 좀. 자, 거기서 발견한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 아니었다고. 참고로 저번에 트레저헌터와 관련된 책이 저 검은 달기에다 가지고 있었죠. 자, 나는 원래 우규 끼인기 챗 말을 해야 알지. 자, 이해를 하는데 아직 트레저한테 말을 안 했나봐요, 아직도.
자. 우리는 널 돕고 싶어서 그래. 역시 에아렌. 역시 에아렌. 자, 그럼 말해줄까요? 이상한 기분 나쁜 꿈을 꾼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 뭔가 안 좋은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자, 꿈에서 뭔가를 봤다. 뭘까? 협곡대 관련된 거? 누군가의 기억 혹은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 이상한 꿈. 내가 본 내용은 이거야.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바로 싸우진 않겠지? 자, 꿈 맞아 이거? 자, 또 같은 꿈인가? 몇 번 반복하냐 이거를. 하필 이 장소. 설마. 아, 꿈인 걸 자각하면 바로 깨어날 수 있을 텐데. 이건 뭘까요? 자,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벌써 저 옷을 걸쳐서 저 아이. 변희치 후보라 된 거야? 그녀의 딸이라고 해. 드디어 깨어난 모양이에요. 자, 쾌사르 애들이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저주를 피한 게 진짜라는 거야. 어허. 조용. 고위 쾌사르. 이거 아버지가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에어컨 꺼. 추워. 됐다. 자, 검은 책을 내미는 모양이다. 뭔가 머리카락 색깔이 저번에 그 여자 누구였죠? 그 걔랑 똑같은데. 저 책. 저걸 왜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지만 트레저헌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무늬가 좀 다르다. 엄마, 아, 포들라. 포들라, 딱 봐도 포들라 같은 느낌인데, 왠지?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 눈치구나. 엄마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어디 계세요? 동생들은요?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자, 누군가의 기억이 포들라 같네. 보니까 설마 포들라가 트레저헌터랑 같은 계열의 사람인가요? 생각해보니까 둘이, 야, 눈도 똑같아. 지금 얘랑 눈도 똑같고 머리카락도 똑같아. 반족. 그래. 야, 그리고 너 총알 좀 채워라. 그리고 좀. 자, 동생들은요? 자, 간시 저주를 피한 귀중한이 더 이룰 수 없다. 동생들 어딨어요? 자, 야, 이제 따라가볼까? 자, 트레저헌터 전에 왔을 때 똑같은 옷.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뭐야 이것들 다. 동생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다. 절대 떨어지지 말라 그랬는데. 뭔가 기억을 잃은 듯한 느낌인데. 에리온 또 누구야? 이게 뭐야? 은붕어 조련 미끼? 이런 것도 있어? 비흐의 비서. 흑서. 비흐의 비 흑서. 자, 누가 트레저헌터 아니랄까봐 이런 유저들이 있고. 부드러운 풀? 이게 뭐야? 아, 핑크 먹인가? 최고급 체리 양초?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구나. 오. 자, 조련 지팡이고요. 흑맥주를 좋아하네. 아, 자식. 너 뭐 좋아하냐, 트레저헌터? 자식, 코젤 좋아하니? 녀석. 난 스타우트보다 코젤이다. 좋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저짓들은 피를 왜 이렇게 집착하지? 자, 가보자. 자, 쭉쭉 내려가 봐요. 일단 장전 좀 하자. 장전 좀. 왠지 싸울 것 같다, 야. 이상하다. 달라. 신기하게 찾아봤죠. 기분 탓이겠지. 나머지는 어딨지? 디아님께 들통난 거 아니겠지? 온건파한 녀석들이 우리를 막기 전에. 여기서도 내부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나봐요. 자, 꿈인데 왜 이런 내용 꿈이 나오는 거지? 자, 계속 가볼게요. 야, 장전 좀 하라고! 그래! 아, 불안해 죽겠네. 와, 쾌사르들 짱 많네요. 누군가 반대쪽 무에서 나타난 것 같다. 엄청나게 쌩쌩해 보이네. 뭐지? 지난번에 누구 중에 하나를 편해서 올해 기억이 잘 안 나. 편한 온건파 분들이 굉장히 분개했다. 성인까지 자랐다.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정착해서 어떻게 수시간 살았다고. 자, 저주를 피했다고 해도 임시왕 회대 아닐까. 뭐지? 소녀를 왜? 고위 마법사 들어선 순간부터 뭐지? 자, 여기저기 쾌사를 파르올론족. 얘들이 파르올론족이 반족이니까. 야, 이 로브 봐. 죽여준다. 최고위 뿐이야? 최고위래. 어제 좀 무서운데. 자, 가봅시다. 쾌사라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직책으로 보이네. 무사히 깨어난 모양이구나. 다행이야. 지난번에 아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뭐지? 죽었나? 반족이 네반 때문에 쫓겨난 애들 맞죠? 반족이 네반 때문에 쫓겨났다고? 어허. 아, 자, 카톡 왔다. 카톡 가야지. 자, 디안 몰래 하는 느낌이고요, 뭔가. 내가 책임지마. 그분 예전에 흔들려 계셔.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시도해봐야 돼. 여기 저 어수아, 우리 따라오렴. 동생들도 너를 보고 싶어 할 거다. 새 아이? 이 광경, 이 모습을 알고 있는 게 누가 대체? 야, 꿈치고 좀 길다. 자, 저 밖으로 나가면 만날 수 있을 거다. 네? 자, 아이를 이렇게 밖으로 보내는 건가요? 비슷한 통증이 일단 따라가 보자. 소중한 내게 말해주고 싶었단다. 내가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섣불리 따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자, 뭐죠? 쾌사를 아저씨. 뭔가 내부가 보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 보인다, 내부. 눈 보인다. 여기서 나와 이 아이만 간다. 자네들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데려갈 수 없다. 밖은 위험하다. 이미 우리도 한 배를 탔다. 일적이 남아있어야 한다. 나의 마지막으로부터 우리 막 실마리 얻겠지. 신의 분노를 피해 숨어들었던 무리 중 하나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자, 반족 파르올로 애들이 저주받은 애들이여가지고. 뭐야, 개미 지옥이야? 어겨워 시작된 모양이구나. 나온 지 얼마 했다고. 아, 쾌사르 애들은 저주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오면은 죽네요. 맞아. 아이야, 너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 어디 아프세요? 요는 그제야 무슨 방법 사용했길래. 어떻게 급히 우리의 힘이 흐르고 있으면서. 동생을 만나게 해준 게 있다잖아. 시커먼 속셈으로 저 아이 밖으로 데려온 거잖아. 에리우 반바? 쾌사르가 골드드래곤으로 깽판 쳐서 네바이 저주검. 아, 그치, 맞아. 쾌사르가 이전에 골드드래곤 감흥자였지. 에리우 실험사가 밖으로 데려온 여자아이. 여동생이 꽤나 너를 따랐다고 내 아비가 그러더구나.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에리우는 어딨나요? 소염시자 아이야. 자, 기억이 이제 돌아오고 있나봐요. 그 아이 이미 죽은 지 오래. 오래전에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을 옮겼고 서서히 우리의 피를 봉인했던 주석이 옅어지게 기다렸지. 그리고 모두를 대신해 그 몸에 신의 분노를 받았단다. 그 아이의 희생을 잊지 않을 거란다. 그렇게 신의 이목을 어딘가에 잠시 집중시킬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 내가 잠들었을 때 여기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부하는 곳이다. 저주를 피하면 어쩔 수 없지. 저주를 피한 너희들에게 그리 쾌적한 환경은 아니란다. 에리우는 지금 죽었다니까. 마빈 아일랜드 시나 켈트 웨일즈 시나 짬뽕이라서 스토리보는 쫄쏠쏠. 죽었어! 불길과도 같은, 엄청 세게 말해주네. 죽었어! 불길과도 같은 저주 속에서 괴롭게. 흐흐흐.
징호와 가라앉지 않을까 했지만 자 얘도 뭔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아 플라미 어서오시고 포켓몬이 어서와요. 시기상조했던 건가. 에리우 다른 동생은 이 막내 동생 어딨어요? 만나게 해준다 했잖아요. 어리석은 아 뭐야 이거. 어리석은 쾌사르는 답답함과 분노에 이성을 잃었단다. 어허 신의 속에 저주를 피한 작은 아이를 질시하기 이르렀지. 애꿎은 아이에 뒤집어 쓸라 했다. 누구의 목소리지? 어 포들라 아니야. 나의 부모는 우리의 혈통을 봉인하여 끔찍한 저주를 피했으나 모든 것을 거부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서서히 독이 되어 되돌아왔지. 처음에 알 수 없었나 우리 잠들어진 상태 그 상태 봤거든. 생존을 위해 우리를 깨워냈지. 우리에게 걸린 봉인 마음은 옅어져 갔다. 저주를 피한 우리가 유나의 지난 폭풍에 몰아칠 때는 오들오들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마 넌 가장 먼저 깨어나는 핀카라.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그 장소죠. 핀카라 밖으로 내보냈죠. 존재를 감춘 뒤 이제 안주하지 않을까는 무지하게 빠질 수 말이다. 바깥 땅을 밟은 뒤 천천히 열어 터지는 봉이 완전 깨어나자 얄팍한 소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분노시는 자연하게 서서히 인간 틈새에 섞여 말라 죽게 만들었다. 자 트레전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진실이라는 건 고통스러워 추악한 밤이 됐다. 더 이상 꿈이 아닌데?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결국 그들을 그 선택을 막연히 탓할 수 없어. 뭔가 안 좋은 얘기라고 있네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실수를 반복하려했다. 그들은 첫 아이를 내보낸 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시가 어리석은 생각을 떠올렸다. 숨어든 자를 찾는 신의 관심을 대신한 미끼를 다시 내보낸다면 신의 이목을 바깥에 누군가 집중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처박혀 있는 허름한 안식처 이 핀카라 조금 더 아늑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여겼어. 신들은 절대 그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렴. 되게 절박한 상황에서 뭐라도 했어야 되니까요. 바깥 누군가 집중시키냐고? 누구? 자 어리석은이가 그들 수장 몰래 빼어내면 하니까 과연 하나였을까? 설마 저만 내보내자 제 동생은 안돼요. 절박함이 사람을 어디까지 날아가 떨고서 보렴. 이 아이가 세 번째네요. 동생들을 먼저 내보냈는데 동생들이 먼저 죽었네요. 그러니까 단적이 똥을 많이 썼다. 자 후원 좀 더 볼게요. 잠깐만요. 그만해요. 아 일단 1,000원 감사합니다. 좀 더 볼게요. 왜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나의 모든 것을 미트롭게 만든 그들을 아무래도 포들라랑 트레전트랑 같은 일쪽으로 보이는 느낌 있죠 지금 보니까. 그죠? 자 가장 절박했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단다. 또 다른 저주라고 해야 하나? 뭐지? 빈무리가 쏟아졌다. 살아남았던 거야? 어떻게? 유용한 기물에서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지. 그저 그분의 변덕. 아 그분이란 사람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아이를 살렸고 이 아이가 포들라였고 아 같은 형제 자매네요 보니까. 어떤 거래를 했다. 사랑스러운 동생이 없다는 사실을 남은 동생만 잃을 수 없다 생각했어. 하나만 더요. 깨어나 괜찮을 때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말고 곁에 없어도 다치지 말고 건강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엘라카님 어서오세요. 당도한 소원이었지만 흥미로운 조건이 여겼지. 다시 너를 만날 때 자 트레전타가 그 동생 그 잠들어있던 동생이네요. 한마디로 포들라의 동생으로 밝혀졌네요. 다 저것 때문이야? 당신이 그랬어? 나를 나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자면 규칙이 어긋나 했구나. 그 거래로 포들라의 몸은 쇠약해졌고 그분 곁을 떠날 수 없지만 후회는 없다. 얘 꿈이지. 단서 꿈을 위해서 특별히 그에게 부탁까지 했다. 아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버님의 책을 찢어 덫을 놓고 간신히 너 아 이 포들라가 트레저한테랑 꿈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책으로 갖다 유인한 거군요. 어 그리고 그래서 트레저한테 몸이 안 좋았던 거고 그리고 그분이라는 거 아마 인큐버스 킹이었죠. 이 꿈속에서 만나는 거 보니까요.
호들라는 실제 아이는 신에서 모리아는 동생. 자, 이렇게 해도 친누나다. 아직 나 궁궐 더 남았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돌아오련? 뭔가 불안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누나 동생이라는 게 밝혀진 것 같아요. 왜냐면 포들라 눈도 호박색으로 지금 방금 제 포들라 눈도 호박색이라고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페서와 제이의 대화. 이렇게 해서 꿈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나 이상 중에 빠졌어. 세상에. 자, 할까요? 이렇게 우리한테 막 다 이야기해줘도 돼? 엄청 중요한 비밀이라면서 입이 근질인 걸 다 참고 있었는데. 한 번 하면 절대 빠져나와서 저주 같은 맹세도 했는데. 아, 그거 그게 맞긴 한데. 자, 뭐 일단 이렇게 해서 트레저한테 과거 이야기 나왔네요. 누나 이거 사이비한테 믿지 말랬잖아. 아, 트레저헌터가 이렇게 해서 과거 반족 파르올론족이었고 투안이랑 같은 혈족이라는 게 나왔고요. 포들라와 친언니, 아 친언니, 친누나 동생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 맞아, 오케이. 단순 악몽이 아니다. 본인의 기억을 찾아가는 여자를 밟고 있었던 거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죠. 누가 역으로 더디 이용해 덫을 놓은 것 같다. 저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지. 기반에 살펴본 적뿐인가? 그나마 악몽이란 걸 자각했다. 트원은 왜 남캐로 바뀌었는가? 그지? 원래 트원 역캐였는데. 지독한 꿈에 가라앉게 만들고 있어. 자, 꿈과 관련되니까 뭔가 목마 쪽 나오겠죠? 월성이 떨어지니까 연막 같으냐나? 악몽이란 말이지. 협곡 내고 좀 더 삽사시 훑어볼 필요가 있어. 저기 수색하다 내가 찾았던 거. 이상한 종이 쪼가리. 웃기 웃기 웃기긴. 원숭이가 아니라 핑크. 아, 원숭이 맞는데. 귀여운 고릴라래. 자, 뭐? 어떤 책의 페이지다. 에어린 커리어 포니테일. 자, 어디서 어허? 무언가를 발동시키는 필요한 조각이었다. 어떤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수사 함정 같지만 어쩔 수 없지. 아, 도와줄게. ARN. 자, 이상에도 어느 정도 힘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ARN 힘이 지금 밀린시아한테 왔죠. 그 이스시라는 힘이. 근데 ARN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체인만 돌리는데 협곡에서는 이상하게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윤곽이 보인 것 같아. 헌터의 증상을 보냐면 이게 확신이겠지. 아무튼 저 협곡을 계속 주시하자는 거잖아. 넌 좀 쉬고 있어. 심지어 이해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셰프가 해주는 건강을 마셔먹으면서 기운 차리라고. 자, 마을 대기 협곡에 가고 싶지만 여기에선 디바는 뒤에 남아서 후방을 본다 하고 있고요. 하루면 충분하다. 그 뒤부터 협곡 조사에 합류한다. 어허. 우리에게 할 말 있는 사람 있다요? 뭐지? 제독관사 쪽으로 하거든요. 5원인가? 왕성에서 또 진짜. 어? 자, 먼저 원정대 이 제로 영웅들이 먼저 가서 살펴보고 있다고 하네요. ARN도 혼혈 장정 3달이라니. 자, 이렇게 해서 마르헤드와 대화. 뭐냐, 마르헤드였구나. 자, 마르헤드와 대화를 가고 있습니다. 한번 5원 제독관사라고 했죠? 제도권사 한번 볼까요? 또 얘들 지들 필요할 때 안 부르고 진짜. 어? 아니 보증서라도 뭐 좀 주든가. 근데 어딨어? 아니 제도관사라면서 어딨어? 아니 이것들이 진짜 장난하나. 제도관사라면 지금 또 다시 정원으로 가야 돼 지금? 왜 재판소 앞에 있는 건데 왜? 이번 스토리 작가 열일한다. 관사 쪽으로 갔다고? 진짜. 어? 자, 로즈파이크 씨 잘 지내셨나요? 먼저 오원제동님께 갔다 왔다. 페아는 지금 너무 열일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기력 회복하고 있다. 아이 그거 뭐 가서 링겔 한마 꺼주면 뭐 다 일어난데 이것도. 어? 음살 부리고 있어 이것도. 어? 자, 월석잔 씌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 정말 기뻐했다.
다행히 왕성 쪽에서도 월석 떨어졌다는 건 안 나와 있고요. 다만 새로운 일을 지시해서 당신을 찾아뵙게 됐다. 꽃모 에일린의 링겔이 여기 있어요. 완포 있자 완포. 어떤 현상을 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과중한 업무와 여러 사건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니 여겼습니다만 거의 매일같이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뭘까요? 끔찍한 악몽이 반복되고 있었기에. 아, 다 똑같네요. 지금 LA에 있는 모든 그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네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악몽이 이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해도 나쁜 꿈을 꾸게 된다. 자, 왕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꿈을 꾸게 된다. 손 놓고 볼 수가 없죠. 자, 저도 꿈을 꾸고 있나요? 최근에 당신도 이상한 악몽을 연거푸 꾼다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꿈 같은 거 안 꾸는데? 너무, 아 이거 너무 천진난만한 거 아니야 이거? 나는 꿈 같은 거 안 꾸는데? 악몽보다 끔찍한 경험이 더 많다. 괜찮으니까 걱정 말라, 안심시킨다.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거? 아씨, 아 이거 선택지 따라서 다른 거 아니야 이거 건데? 일단 근데 밀레시아니까 좀 주민들의 좀 감정이입을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밀레시안 정도면은 악몽보다 더 끔찍한 경험이 많습니다. 자, 이방이 쓰기 말랐다. 기분 상하게 했던 게 아닌데. 자, 악몽은 꾸고 있지 않고요. 마음마저 병들어 간다. 꿈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 어허. 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진짜로 악몽을 당하는 사람들 꾸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마을 팔라딘 기사들이, 아 그 짝퉁 기사들 진짜 거 걔들 팔라딘도 아니야. 변신도 못하는 애들인데 그거 진짜. 어? 마을을 한번 둘러볼까요? 자, 울라데르기 마을에 방문해서 악몽에 대한 소문을 수집해보자 라고 되어있고요. 좋습니다. 스멀거리는 밤 퀘스트 완성했습니다. 임무 완수!